친구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줄 친구가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작고 어린 낙이랍니다. 이 낙이는 아주 아주 특별해요. 뭐가 특별하냐고요? 쫑긋쫑긋 귀가 특별할까요? 아니랍니다. 벌렁벌렁 콧구멍이 특별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뭐가 특별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나귀가 왜 특별한지 알게 될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9절 말씀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한번더 읽어볼게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터벅터벅 저기 저 멀리서 어린 나귀를 타고 누군가가 오고 있어요. 누가 오고 계신가요? 바로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고 계세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세요. 그때 누군가가 외쳤어요. 예수님이 오고 계세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들었어요. 뭐? 예수님이 오셨다고? 아픈 사람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신 그분 말이야? 맞아, 맞아. 우리 얼른 예수님을 보러 가자. 사람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키가 큰 형아가 호산나! 호산나! 키가 작은 동생도 형아 따라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 모두 모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함께 찬양해 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외치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찬양할 때도 예수님은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기쁨을 주신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날마다 찬양하는 뉴라이프 친구들이 되길 축복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마음에 기쁨이 항상 넘치길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세요. 안녕.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피그 친구들 찬양하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매일 삶 속에서 입으로 그리고 몸 찬양 그리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호산나 예수님, 찬양하며 기뻐한 것처럼 늘 찬양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의 삶에 예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호산나 예수님,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인 것처럼 늘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피그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 속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아이들의 마음밭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햇빛 가루를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피그 친구들, 안녕하세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몸이 튼튼해질 수 있게 체조 시작할게요. 자, 두 발을 어깨 넓이로 열고 두 팔을 하늘 높이. 자, 그리고 혜님한테 인사해 볼 거예요. 혜님 안녕. 자, 그 두 팔을 천천히 그대로 내려가가지고 자, 땅을 둥둥둥둥둥둥둥 우리 땅을 한번 세게 쳐볼까요? 자, 다시 그 두 팔을 하늘 높이 올려서 혜님한테 또 한번 인사. 혜님 안녕. 자, 그리고 그 두 팔 다시 천천히 내려와. 자, 우리 세게 두들길 거예요. 땅을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 그 두 팔 그대로 하늘 높이 올라와. 어? 바람이 불어요. 오른쪽으로 불었다가 왼쪽으로 불었다가 자, 오른쪽 왼쪽 바람이 세게 불어요. 크게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가 또 왼쪽으로도 움직였다가 우리 이제는 큰 원을 그려볼게요. 자, 천천히 온몸을 다 이용해서 큰 원을 그려요. 반대. 자, 이번에 반대쪽으로 누구누구 원이 가장 클지 큰 원을 한 번 더 돌려볼게요. 크게 크게 돌렸어요. 자, 이제 그대로 천천히 올라와 우리 나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른 다리를 바닥에 그리고 그 반대쪽 다리를 무릎 옆에다가 놓고 자, 사과나무 우리 사과나무를 예쁘게 만들어 봐요.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균형을 잡을 거예요. 반대쪽. 자, 왼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이번엔 오른 다리를 옆으로. 나무. 이번엔 무슨 나무? 소나무? 그러면 팔을 더 높이 뻗어 큰 나무를 만들어요. 자, 우리 한 번씩 더 해볼게요. 오른 다리를 바닥에 놓고 왼 다리를 무릎 옆에 그리고 사과나무. 자, 나무가 흔들거리면 안 되겠죠? 중심 잡고 그리고 반대. 자, 왼 다리를 바닥에 놓고 이제 큰 소나무. 자, 두 팔을 하늘 높이 올려서 큰 소나무를 만들 거예요. 자, 이제 친구들이 좋아하는 비행기를 만들게요. 오른 다리를 바닥에, 자, 왼 다리를 뒤로 뻗어서 비행기를 만들 거예요. 자, 훨훨 팔도 저어가면서 자, 비행기를 예쁘게 한번 만들어봐요. 반대. 자, 이번에 왼 다리를 바닥에 놓고 오른 다리를 뒤로 뻗어서 비행기. 자, 우리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갈까요? 훨훨 날아가 볼까요? 자, 한 번씩 우리 더 가볼게요. 오른 다리 바닥에 놓고 자, 왼 다리 뒤로 뻗어서 중심 잡아 비행기. 자, 이제는 마지막 반대. 왼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오른 다리를 뒤로 뻗어서 비행기. 자, 높이 높이 떠서 멀리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 거예요. 자, 그대로 중심 잡아서 돌아와 이제 무릎을 꿇을 거예요. 자, 무릎 바닥에 내려놓고 양손을 바닥에 놓고 자, 우리 허리를 집어넣으면서 음메 소를 만들 거예요. 이제 고양이 야오. 자, 한 번씩 더 허리를 집어넣으면서 음메. 자, 다시 고양이 야오. 자, 우리 무서운 호랑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호랑이 꼬리처럼 왼 다리를 길게 뻗고 자, 다시 이번에는 오른 다리를 꼬리처럼 길게 뻗어서 자, 한 번씩 더 가볼게요. 왼 다리를 호랑이 꼬리처럼 길게 뻗어서 자, 마지막 한 번 더. 오른 다리를 길게, 자, 더 길게 뽑아서 호랑이 해봤어요. 자, 그대로 두 무릎을 이제는 바닥에서 떼어서 강아지가 기지개를 피는 것처럼 두 팔, 두 다리를 쭉 한번 뻗어볼게요. 자, 우리 두 번 더 갈 거예요. 무릎을 바닥에 내려놨다가 자, 무릎을 떼면서 강아지 기지개를 쭉 팔다리를 다
쭉쭉 뻗을 수 있게. 자, 부모님들이 같이 도와주시면 좋아요. 자, 한 번만 더 갈게요.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자, 무릎을 바닥에 다시 떼면서 엉덩이를 하늘 높이 쭉 뻗어서 강아지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천천히 내려와 가슴을 바닥에다가 다 내려놓을 거예요. 자, 우리 무서운 뱀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두 팔을 쭉 뻗어서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 자, 빨리 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자, 한 번씩 더 갈게요.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 자, 반대쪽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자, 그대로 바닥에 이마를 바닥에 엎드릴게요. 이제 바닥에 앉아서 오른다리를 펴고 두 팔을 하늘 높이. 자, 오른다리 쪽으로 천천히 스트레칭해서 내려갈게요. 자, 한 번씩 더 갈게요. 자, 천천히 두 팔 올라왔다가 하늘 높이, 팔을 하늘 높이 한번 뻗어보세요. 그리고 다리 쪽으로 내려가요. 자, 이제 반대. 자, 왼다리를 뻗고 두 팔을 또 한번 하늘 높이. 자, 왼다리 쪽으로 천천히 내려가세요. 자, 한번 더. 두 팔 다시 하늘 높이. 그리고 바닥으로 왼다리 쪽으로 천천히 내려가세요. 우리 이 양 다리를 자, 약 몇 프로 다 벌린 후에 박쥐처럼 한번 날아가 볼 거예요. 두 팔 옆으로. 자, 그리고 천천히 박쥐가 돼서 내려가 볼게요. 자, 한번 더 해볼까요? 두 팔을 넓게, 그리고 바닥으로 내려가 박쥐처럼 우리 몸을 쭉 펼쳐볼게요. 이번에 바닥에 누워서 두 다리하고 두 팔을 하늘 높이. 자, 그리고 이 두 다리하고 두 팔을 흔들으세요. 자, 세게, 세게. 자, 그리고 빨리, 빨리 두 팔이랑 두 다리를 다 흔들 거예요. 자, 이제 그 두 손바닥을 바닥에 내려놓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자전거 타기 가볼게요. 다리를 앞으로, 앞쪽으로 쭉쭉. 자, 우리 다리가 길어지게 앞으로, 앞으로 자전거를 탈게요. 자, 빠르게, 빠르게. 우리 자전거 빨리빨리. 자, 빨리 앞쪽으로 누가 먼저 갈 수 있을까? 다리를 앞쪽으로 빨리빨리 움직여요. 자, 이제 그 다리를 천장으로 올라가. 자, 두 손을 엉덩이에 받치고요. 자, 어머님들이 엉덩이를 같이 받쳐서 천천히 다리를 머리 뒤쪽으로 넘겨주셔도 돼요. 자, 그대로 다시 엉덩이 바닥으로 내려와 무릎을 구부렸다가, 자, 두 다리 하늘로, 그리고 엉덩이 받쳐. 자, 천천히 머리 뒤로 다리를 넘길게요. 이제 무릎을 구부려서 하나, 자, 또, 둘, 두 번 더 갈 거예요. 자,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자, 올라왔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체조 너무 잘했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날 거예요. 자, 두 팔 하늘 높이 올렸다가 다 같이 인사, 앞쪽으로 인사할게요. 이 시간 너